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큐,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제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두 편의 리액션 비디오를 올릴 텐데 연관성을 좀 갖고 있어서 흥미롭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인데 여성 래퍼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시청할 비디오는 팀빈즈에 소속된 래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켈리라는 여성 래퍼고 잘 몰라요. 요번에 에피소드에 No Love이라는 이제 곡을 갖고 와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를 보고 반응도 되게 뜨거운 데다가 좀 독특한 퍼포먼스인 것 같아서 한번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랩비의 2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여성 래퍼들을 이렇게 심층적으로 다뤄본 적은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성 래퍼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이유는 이게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제 살아남은 여성 래퍼들의 퍼포먼스를 보니까 뭔가 탤런트라든가 뭐 잠재력 같은 거 굉장히 좀 멋있는 점들을 저는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빈즈의 소속 래퍼이기 때문에 또 기대하는 면도 있고요. 켈리라는 래퍼가 누군지 알아보는 차원도 있고 켈리의 No Love 퍼포먼스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많은 편집이 있을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이 인트로에 나오는 이 빵빠레 같은 음악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게 되게 힙합에서도 되게 좀 뭔가 남성적인 면을 많이 끌어내는 사운드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가시마는 장미를 표현하겠죠? 뮤지컬 같은 그런 뭔가 구성들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랩비의 퍼포먼스 본 것 중에 좀 되게 유니크한 퍼포먼스에 속하는 것 같아요. 진짜 좀 뮤지컬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대 구성이나 뭐 이 댄서들의 안무나 이런 느낌 자체도 저 기존에 보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 훅 부분 안무나 이런 느낌은 뭔가 카리스마 있는 느낌도 있지만 귀여운 느낌도 있으신 것 같아 이분은. 아무래도 퍼포먼스를 생각을 해볼 때 다른 경쟁자와 이기기 위해서는 좀 뭔가 터프한 느낌들? 좀 강력한 모습들이 있는 곡이나 퍼포먼스를 많이 쓰는 것 같아. 어허. 강한 느낌도 있지만 굉장히 유연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도 많이 갖고 있는 래퍼인 것 같아 이분은. 뭔가 곡 구성 자체가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뭔가 뮤지컬의 1막, 2막, 3막 약간 이런 느낌들? 예, 구성들이 딱 존재하는 것 같아. 저는 이 퍼포먼스의 아쉬운 점이 이렇게 BPM이나 리듬이 빨라지고 달라지는 부분 자체가 저는 뭔가 앞서 전개됐던 리듬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이 래퍼의 아웃핏이나 느낌을 굉장히 가시마는 장미? 그 자체로 이렇게 딱 표현되는 것 같아.
퍼포먼스는 진짜 신선하다. 뭔가 힙합의 느낌뿐만 아니라 뭔가 플러스 알파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들이 몇 개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래퍼들을 보면 순전히 그 랩에 대한 포커스에 맞춰서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히 여성 래퍼들 같은 경우는 뭔가 비주얼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뿐만 아니라 뭔가를 또 하나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 예, 아무래도 외적인 면모겠죠. 뮤지컬 같은 전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대중성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음악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쨌든 볼거리를 또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남성 래퍼들보다 여성 래퍼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라면 아무래도 비주얼적인 저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비주얼적인 면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좀 아쉬웠던 파트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저한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